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항이랑 뭐 장비들을 대충 봤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총 금액. 그러니까 이 산호 들어간 말고, 그러니까 세팅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5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이제 중형 고급 세단 정도 가격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 어항 하실 때 어쨌든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맞게 잘 설계가 되고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관상에 보통 다 목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이 산호 자체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제 물성치가 어떨 때 산호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조명이나 조명의 스펙트럼이 어떨 때 산호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뭐 어떤 유기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그런 걸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이 약간 저는 수조를 하는 목적이라 가지고 세팅할 때도 제가 되게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관리도 쉽고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바꿀 거라고 하면 좀 새로운 환경에 수조를 다시 세팅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뭐 물성치나 스펙트럼이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산호의 상태를 보기 위한 목적의 어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제 기준에 제가 어항을 안 한 지가 좀 되긴 했지만 물론 저도 어항 다시 할 겁니다. 이사를 하면. 일단은 제 눈에 산호를 봤을 때는요, 확실히 좀 주산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지린산염이 아마 좀, 어떻게 보면 뉴트런트가 높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물론 좀 밝은 애들도 있습니다. 밝은 애들은 아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산호들인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이런 산호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이렇게 어항을 하시는데, 양갱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아,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주식을 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네.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서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주식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어떤 종목 사면 되나요? 어떤 종목이요? 오를 종목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은 아마 주식 처음 하시면은 네. 삼성전자부터 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물려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90층에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네네. 80층도 있을 텐데 삼성전자 앞으로 오를 것 같나요? 삼성전자는 약간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가지고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면 아직은 더 춥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아침 8시 정도에 출근해 가지고 컴퓨터는 안 켜고 수조 약간 물성치 약간 측정하고 약간 산후 구경하다가 한 8시 반쯤에 이제 컴퓨터 켜고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쭉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보통 이제 별로 할 게 없으면 이제 자거나 이제 수조 구경하거나 약간 요즘에는 대부분 수조 구경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어항 하시는 분들의 거의 로망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아, 진짜요? 그냥 잘 모를 때는 네. 그냥 주식으로 좀 이렇게 해갖고 아니 오늘 산호 살 돈 좀 벌어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항 눈팅 좀 하고 네. 네, 그 다음 퇴근하고 이게 정말 나이스한 그런 직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사무실 하나를 이제 임대를 하셔갖고 거기서 혼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PC를 세팅해놓고 뒤쪽에 이제 어항 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이제 주식을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주식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좀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약간 모든 분야가 약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탐구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도 약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결정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올해 주식을 빨리 사는데 급급해야 하는데 결국에 좋은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에 언젠가는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과정의 시간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약간 주식을 대할 때도 내가 뭘 살지에 대해 가지고 약간 공부한다기보다 주식이란 게 뭐고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는지 그리고 미국 주식도 요새 많이 하니까 나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되면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한국 주식을 해야 되면 왜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뭐든지 약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약간 뭐 자기만의 기준과 그리고 자기만의 약간 그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있어가지고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항이랑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든가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진행을 하든가. 요즘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저 수조 공부할 때도 약간 해외에 있는 리퍼들한테 약간 도네이션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뭔가 루틴이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뭐 리프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산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뭔가 정답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어떤 특정 수치를 논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잘 되는 수조를 보면 부영양 수조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빈 영양 상태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부영양에서도 발색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되게 약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산호마다 이제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어디에서 채집되고 어느 수심에서 채집되는 산호인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광량이나 먹이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약간 어떤 약간 파장대를 줬을 때 이 산호는 이런 발색을 또 가질 수 있고 뭐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방대한 양의 약간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냥 저는 약간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는 잘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약간 리퍼가 되는 꿈이지만은 뭐 서두르지 않고 그냥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도 네. 그런 과정을 지내고 계신 건가요? 아,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항상 하루도 이제 복귀를 안 한 날은 없고 아마 주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보다도 주식을 더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식을 좋아하고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월요일이 제일 기다려지고 이제 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주식할 때랑 수조할 때, 수조 가지고 이제 뭔가 할 때 그리고 뭐 계획을 수렴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이 뭐 좋으면 좋다. 뭐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테스트하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결과물이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나쁠 때도 있을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저는 둘 다 약간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하는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실패가 됐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잃었을 때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면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어떻게 처음부터 돈을 벌면서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수조도 내가 처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카피해서 와서 처음에 조금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으려고 하면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해야 부지런해야지 약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공부하면 되죠.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약간 시장가가 뭔지도 몰랐고 매도 호가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하한가가 뭔지도 몰랐고 그 상태에서 그냥 뭐부터 공부했냐고 하면 그 단어부터 그냥 공부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걸 뭐 기능부터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계속 일단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주식시장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던 거는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어떤 유튜브를 보면 나중에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거를 카피해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이제 정답을 찾으려는 과정은 맞는데, 그거를 뭔가 내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뭔가 꼼수나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카피해 온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다 알려고, 다 알고 싶어가지고 다 그냥 주식에 관한 모든 걸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 뭐 엄청 뭔가 많아요. 뭐 차트도 있고, 이건 뭐야, 뭐 전일 대비 등등상이 뭐 요거는 이제 하락률인 것 같고, 뭐 조건 검색도 있고 엄청 많은데 네. 혹시 주로 매매하는 방법이나 뭐 그러니까 뭐 방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약간 여기 보면 약간 조건 검색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시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로 옮긴 건데, 그냥 이런 거 되게 간단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등락률 20% 이상 종목들을 약간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기서 뭐 ETN이나 ETF 스펙 같은 저런 종목들 빼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만 보이게 해놓은 거고,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요새는 VI라는 게 있기 때문에 VI가 뭐 20% 이상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번다 안 번다 이런 거보다 이런 것도 이런 걸 제일 많이 보고,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하는 제일 많이 쓰는 매매법은 이제 상따를 제일 많이 하고. 상따가 혹시 뭔지 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따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상한가에서 사가지고 다음날 시가 갭을 먹는 게 제일 그냥 기본적인 상따 개념이죠. 그러면은 저야 이제 주식을 조금 아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상한가 부분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완전 되게 높을 때 사는 거잖아요. 네.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위험한 매매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이게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 제일 아마 약간 주식 시장에서 약간 주식 공부를 하고 매매법에 뭐가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이제 위험한 매매가 아마 상따일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룰이나 이제 규칙을 세워놓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한테 있어가지고 약간 구명조끼처럼 항상 어느 정도 손실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절대 권하진 않고, 저는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가장 몸이 편한 매매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매매법인데 네. 그러면 손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연속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때는 한 30개월 정도 까지 연속적으로 수익이 났었고,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한 번씩 손실 나는 달도 있고 하긴 한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경력이 쌓이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 다 이제 공부를 해서 확실히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네. 추천 주실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약간 직장인이라면 그냥 추천을 하자면 그냥 장기 투자,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약간 장기 투자나 아니면 완전히 약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 약간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그 두 가지만 보통 약간 추천을 드리는 것 같고, 왜냐하면 매매법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경우를 보지도 못했고, 물론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제 친구도 해봤고 그랬는데 되게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은 그냥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업이랑 같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아마 한 보름 혹은 한 달 뒤에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당장 편집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또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적중률이거든요. 얼마나 오르나 그리고 이걸로 잘 이제 되고 있나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뒤 혹은 이제 아니 뭐 짧게 잡으면 보름 뒤 보름 뒤에 혹시 갈 만한 종목 아 보름 뒤 그냥 대략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영상은 제가 업로드하는 시점이면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예, 아마 종목 추천은 아니긴 하거든요. 보름쯤 뒤에 말이죠. 그냥 치킨값 번다 정도로 했을 때 네. 괜찮은 게 있나? 아 물론 촬영하는 제 입장에서 저는 안 살 겁니다. 예. 저는 어차피 저만의 매매 방법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종목 추천은 안 사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궁금하니까 아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름 뒤가 좀 어려우시면은 네. 내일? 혹은 이제 한 3일 안에? 3일 안에 갈 만한 거 아 요즘에 일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종목들이 있는지 잘 보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잠시.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양경님은 취미 활동 하시느라 뭐 여기 갈 거 저는 웰바이오테 가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테 네. 7월 18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혹시 이거 추천하신 게 있을까요? 이유가? 웰바이오테요? 네.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3거래일 이내에 그러면 아직까지 뭐 큰 시세를 수익 실현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팔고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거래를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수익 실현을 할 만큼 구간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갭 상승을 했는데 크게 판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거래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주가가 뭐 3,700원 여기를 잘 지탱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염려되는 점은 약간 여기 보면 뭐 어디서 팔고 있는데 뭐 이걸 계속 팔지만 않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웰바이오테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빠지고 있네요 지금. 아 시간 외를 말씀하신 네, 거죠? 시간은 빠지고 있네요. 파란 봉 뜰 때 좀 내일 담으면 되겠네요 좀. 아 내일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편집하는 하고 이제 업로드되는 시점에 네. 지금이 7월 14일이니까 한 16일이나 17일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안 살 건데 네. 안 사놓고 또 이제 후회하겠죠. 올라가 있으면. <안 돼. 웃음> 그러면 오늘 인터뷰 많이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저 어항 이제 또 다른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발색이나 아니면 성장 이제 뉴트리언트에 따른 이제 변화에 대한 실험이 어느 정도 끝나고 다른 실험을 또 이제 하실 때 네네.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